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어?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부터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보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 뭐야? 보부상의 김찬솔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 아빠. 보부상 김찬솔입니다. 잘했어. 자, 오늘은요. 오늘 며칠이냐? 가만히 있어 봐. 4월 1928 아이고. 나이 먹은 티 난다, 아빠.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찬솔이하고 아빠하고 맥스까지 셋이서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요. 자, 근데 찬솔이가 목욕하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빠, 나도 방송을 찍을래. 방송을 찍겠다 그래가지고. 했잖아. 방송 주자 그랬잖아. 그래서 뭘 찍을래 그랬더니 라인을 깨기 대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7살임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스위치 젤다 전설 라인을 엄청 잘 깹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아빠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라인을 깨는지 대결을 한번 하자. 그거 아니잖아. 맞잖아. 누가 더 잘 깨는지. 아 그래, 누가 더 잘 깨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찬솔아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네. 자, 혓바닥을 해보세요. 잘 봐. 이 닌텐도 칩에서 아주 신기한 맛이 납니다. 아빠도 한번 해봤어. 자. 써. 많이 써? 엄청 쓰지? 자, 젤다의 전설 준비가 됐고요. 오늘의 규칙은 시간을 재면서 누가 더 빨리 깨는지. 아니! 누가 더 잘 싸우는지. 누가 더 잘 싸우는 줄 알겠습니다.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경질 냅니다. 누가 더 잘 싸우는지로 할 거예요? 빨리 깨는 거 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누가 먼저 할 거야?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아빠 이겼다. 어차피 난. 그러면 네가 먼저 할 거야? 아니. 아빠 먼저 해?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촬영은 그럼 김찬솔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위치는 여기 이제 필로네 지방에 그 두 마리 있는 데 있죠? 아래쪽에.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라인에. 아빠, 라인에 가면 하면 싸우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줘. 아니, 누가 더 빨리 깨는 게 아니라니까. 뭐야? 왜 탔어? 아빠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탔네. 다 죽었어. 아야. 야, 이거 왜 못 막아? 어! 오씨, 풀렸다. 점프! 아빠 심수해요. 왜 보시면 안 돼? 아빠 그건 막으면 안 돼. 아빠 죽었으니까 내 차례! 알겠습니다. 김찬솔 차례입니다. 얼마나 잘할지 보겠습니다. 야, 잘 됐네, 마침. 마침 잘 됐네요. 아빠가 깨다가 못 깨고 죽어버려가지고, 아빠가 싸우던 라이넬하고 완전 동일한 라이넬입니다. 김찬솔 7살, 우리. 라이넬! 분당구 정자동, 한솔말, 한솔 유치원 다니는. 아, 지금 우리 이사했죠? 아, 그렇게 정신이 없냐, 보신가. 우와. 공중에 덮어서 선빵을 내네. 무시무시하다. 불 쏜다. 도망가지. 괜찮아. 그래? 올라가서. 이야.
컸다 컸다. 타면 돼. 아주 집중, 초집중, 혓바닥까지 내밀면서. 그렇지. 오. 저거 아빠도 못하는 건데. 이야. 갔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김천소리 아빠보다 훨씬 잘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이, 대단해요. 인사해야 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빠를 이겼습니다. 한번 해줘. 제가 아빠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마리오 카트 대결인가?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네가 인사를 직접 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정겨서.